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이 구룡이란 놈이 하도 그냥 성격이 발발돼서 지금 현재 벌을 받고 있습니다. 벌을. 벌은 어떤 벌이냐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 마당의 끝에 끝까지가 한 30m 가량이 됩니다. 근데 이놈을 30m가 너무 길어서 행동 반경이 너무 넓으니까 좁은 거. 목줄 길이가 그래도 3m는 됩니다. 이 짧은 목줄에 내놓았습니다. 요놈을 제대로 하는 것은 이게 격리죠. 어떻게 따져보면 격리고, 밥도 물도 하루에 딱한 번만 줍니다. 지금 풀어달라고 벌렁벌렁 이래. 질떼어봐야 되지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늘이 지면 지가 햇볕으로 나갈 수도 있었고, 해가 뜨면 그늘에 숨을 수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요놈을 이 자리에 딱 내놓으면 햇빛이 들면은 햇빛을 그대로 맞아야 되고, 그늘이 지면 그늘에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목줄 3m면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닌데, 얘들이 예전에 제가 있던 거에 비하면 되게 짧죠. 그 제가 예전에도 개를 키우다가 하도 애들이 막 너무 뭐라고 그럴까, 힘이 넘치고 그냥 막 말을 안 듣고 하면 여기 이 자리에다가 매놓으면, 이대로 매놓으면 조금 말을 또 조금 듣고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이놈한테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1차 격리입니다. 이제 2차 격리는 어느 곳으로 하는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리는 저렇게 자유롭게 하는데, 예리야, 가만히 뛰지 마. 아, 이놈이 돌에 그냥 이래 걸려가지고 이 부럭구까지 다 깨놓고 그렇습니다. 지금 구룡이 저게 1차 격리고, 2차 격리 지역은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안 하셨는데, 여기에 매놓으면 목줄 길이는 2m로 줄어집니다. 2m. 그 다음에 더또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목줄 길이가 1m짜리 있는 정남향으로 갑니다. 정남향으로. 그리고 이게 가는 자리마다 예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눈으로 다볼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옮겨갑니다. 제가 2차 격리 자리고요. 예리는 항상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거 3차 격리 자리는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모퉁이 이렇게 이 공간이 협소한 공간이 사방 이 넓이가 3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줄 1m 사방, 그러니까 목줄 1m면은 지름자 원이니까 원그 지름 곱하기 3.14니까 3.5m? 한 바퀴 삥 도는 자리가 최소 3.5m입니다. 거기서 또 말을 듣지 않으면 저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산에. 이제 산에 가면 목줄 길이는 이제 한 40m로 늘어납니다. 목줄 길이는. 이제 원형 40m 이제 밭에 갖다 매놓는데요. 거기에 가게 되면 밤에도 야생 동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룡이란 놈이 겁이 많은데요. 이제 야생 동물이 많은 데서 밤새 혼자 덜덜덜덜덜 떨고 무서워가지고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꼼짝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리가 이렇게 가서, 이리 와봐, 예리야. 예리가 이래 가서 구룡이를 저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그리고 예리는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뛰어다니는데, 구룡이 저는 저 자리에서 못 갑니다. 1차. 이게 1차 격리 장소이고요. 이제, 그리고 애들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자기 자리가 아니면 대소변을 보지 않습니다. 진돗개들은 첫째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 나와바리가 자기 자신의 행동 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게이 진돗개입니다. 이 진돗개들은 환경이 바뀌면 대소변을 보지 않습니다. 첫째가. 그래서
요놈을 이렇게 매놓으면 지금 제가 어제 저녁부터 매놨는데요. 바닥에 보시면 소변 한 방울 똥 한 무더기 안 싸놨습니다. 이 진돗개들은 습성이 자리가 바뀌고 지 어떤 행동 반경에서 벗어나면 대소변을 보지 않습니다. 그게 쟤들한테는 제일로 고역이고요. 그 최소 3일 정도는 먹지를 않습니다. 첫째가. 이 진돗개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처럼 이렇게 개를 때리지 않고 이렇게 격리를 해가지고 개 성격 교정을 하는데요. 해보신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첫째가 얘들이 대소변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줄 때는 얘들이 대소변을 보는 시점으로 해서 대소변을 보고 난 후에 먹이를 그때 줍니다. 물도 마찬가지고, 뭐 고기를 주든 사료를 주든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예리는 보는 자리에서 고기도 먹고 사료도 먹고 다 합니다. 그 과정을 구룡이가 다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교정이 안 되면, 이제 아까 이 얘기한 2차, 이제 그 2차에서도 안 되면은 이제 3차로 갑니다. 이제 3차에서도 안 되면은 완전 야생으로 저기 산에 있는 저희 밭이 그 산에 밭 하나의 넓이가 한 자리에 한 1000평 정도 되는 반원형의 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짐승이 제일 많은데요. 멧돼지, 고라니, 뭐 오소리, 너구리 막 엄청나게 밤에 돌아다닙니다. 근데 요놈이 혼자서는 집 밖에도 안 나갑니다. 저녁에는 짐승 울음소리 때문에. 그리고 낮에는 고라니라는 놈들 자는 고라니나 잡아가지고 사냥을 하고 얼마나 무서움을 많이 타는지 지금도 저 보십시오. 아직도 조금 행동이 바뀐 것 같긴 한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놈을 이렇게 해서 행동 교정을 할 건데요. 지금도 보면 아직도 활발하죠. 이놈이 첫 번째 대소변을 보기 전까지는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 색깔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이 추위는 잘 참는데 반면에 더위에는 상당히 더위를 싫어합니다. 이놈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더위를 되게 싫어하는데 오늘 아마 오후쯤 되면 이 요놈이 조금 어떤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끙끙거리고 우는데 지 울어봐야 그거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리고 예리는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이리와봐 예리야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이게 지 가고 싶은 만큼 갑니다. 네. 야, 거기 있어봐. 예리는 이 일반 기본 목줄 길이 5m에 기본 목줄 길이 5m에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30m입니다. 5m에 30m. 그러면 약 한 35m. 이제 지가 반경을 좀 좁히면 한 30m에서 35m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구룡이 3m짜리에 매여 있으니까 이제 교정이 좀 되리라고 보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쪽으로 유배를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좋은 구룡이 성격이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좀 바라는데 제 생각과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변화 있는 대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